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애티튜드 손예진 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강의를 할 때 가장 힘든 대상은 어떤 분들일까요? 제가 만났던 수많은 수강생들, 교육생분들이 계셨지만 정말 힘들었던 분들은 좀 다양했던 것 같아요. 뭐 어떤 분들은 뭔가 이렇게 반감을 느끼면서 강의를 듣는 경우도 있고요. 아예 자버리는 수강생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렇게 팔짱 끼고 한번 해봐.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앞에 딱 계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? 제가 초보 강사 시절에 이렇게 딱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다리를 딱 꼬고 나서요. 저보다 한 연배가 훨씬 더 높은 저희 아빠뻘 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. 근데 그분들이 이 교육을 너무 듣기 싫었던 게 막 너무 확연하게 얼굴에 드러났던 분들이셨거든요. 그런데 저는 사내 강사였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었어요. 그래서 제가 초보 강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괜히 위축되고 저분들은 왜 저렇게 반감을 느끼시고 늘 저렇게 협조적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프리랜서 강사가 되면서 어떤 강의를 갔는데 강의를 딱 들어가는데 그 수강생분들 중에 맨 끝에 모서리에 앉아서 그냥 강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엎드려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.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? 어떻게 저렇게 예의가 없지? 강의를 하는데 그냥 아예 잠을 자러 온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너무 좀 화가 나기도 했고 또 서운한 마음이 되게 컸어요.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할 때 막 그 사람을 깨울 수 없잖아요, 억지로. 아무리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계속 신경이 쓰여요. 그래서 강의를 좀 마치긴 했지만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. 뭔가 서운하고 또 화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또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제가 뭐 억지로 뭔가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끝냈어요. 근데 그날 그 교육 담당해 주셨던 그 기업의 담당자분이 저한테 끝나고 뭐 강의 어떠셨어요? 뭐 교육생분들 잘 들으셨나요? 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뒤에 엎드려서 주무셨던 그 교육생분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그 끝에서 주무셨던 분 있잖아요. 그분이 사실 어제 같이 키우던 애완견이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하고 온 날이었대요. 그래서 이렇게 밤새서 울고 그러다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강의였고 의무 교육이었기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엎드려서 잤기 때문에 좀 본인도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제가 그 강의 내내 그분한테 막 서운하고 화났던 마음이 들었던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.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강사들이 이런 사람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요. 물론 한 명 한 명의 사정과 환경들을 강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런데 내가 이해를 폭넓게 갖지 못하면은 더 신경이 쓰이고 더 위축되고 또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강의의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겠구나.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수강생들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수강생분들 중에 정말 내가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강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긴 해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직무교육이고 뭐 소양교육이고 어떻게 해서 무조건 들어야 되는 교육이어서 앉아있는 분들은 사실은 좀 뭔가 끌려왔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. 그런데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다 강사가 신경을 쓰고 저분은 또 왜 저렇게 앉지? 저분은 또 왜 저렇게 불만을 표현하시지? 라는 생각을 하나하나 갖게 되면 이 강사도 쉽게 말해 멘탈이 좀 흔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분들에게 좀 이해도를 높이되 대신에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진 않지만 부드럽게 그분들의 참여도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CS 교육을 한다. 그런데 그 교육이 마침 CS 점수가 굉장히 낮은 어떤 지점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면 점수도 낮아서 지금 회사에서도 좋지 않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점수가 낮으니까 더 좋게 하려고 CS 교육을 듣게 되는 상황이면 사실상 마음속에 내가 이번에 정말 이 교육을 듣고 CS 점수를 높여야지 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두 번째는
아, 내가 진짜 할 만큼 다 했는데 CS 교육까지 또 이렇게 시간 내서 들어야 돼? 이 시간에 CS를 더 하지? 라는 그런 불만이 또 생길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. 실제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어떤 교육을 하게 되고 뭐 이런 CS에 대한 스킬들을 알려드리면, 아니 강사님, 제가 이거 다 해봤어요. 다 해봤는데 뭐안 되더라고요. 막 이런 생각으로 본인들의 경험과 사례와 이런 것들을 막 불만을 표현하면서 얘기를 해요. 그런데 그때 이제 초보 강사들과 경력이 좀 있는 강사들의 행동이 나눠집니다. 만약에 초보 강사가 그런 상황을 딱 겪어요. 그러면 일단 너무 당황해요. 왜 저러시지? 막 이러면서, 저렇게까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지? 상처도 받고, 화가 나기도 하고,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요. 그러면 이제 대처를 잘 못하거든요. 그런데 그럴 때는 제가 조금 이제 노하우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냐면, 아, 우리 수강생분께서 이러이런 상황에서 내 고객들을 응대하실 때 되게 많이 이해가 안 되시고 또 억울하셨던 상황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.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그분의 그런 사례와 그런 노하우들을 계속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참여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도록 유도를 해요.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했던 이런 사례가 실제로 나는 이렇게 해서 고객들 응대할 때더 좋았고, 이렇게 하니까 별로였고, 이렇게 해야지 더 좋더라, 라는 본인의 사례를 가지고 좀더 실감나는 얘기를 해주시면, 사실 강사는 그거를 이제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데, 유도하고 도움을 주는 촉진자의 역할을 할 뿐이고, 그분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훨씬 더 사례가 더 생동감 있고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될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거나 또 제외시키지 않고 더 참여도를 높이면서 결과적으로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반감을 갖지 않는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아, 이렇게 느끼셨군요. 아,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.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? 그동안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고객들을 응대하셨는지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겠어요? 라고 부드럽게 강사가 이끌어 주시면 훨씬 더그 분위기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막 부정적인 그런 목소리를 크게 내는 분의 그런 흐름으로 끌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강사도 그리고 강의도 말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강의를 좀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강의장의 분위기가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. 나는 이제 강의를 딱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이 똘망똘망하고 초롱초롱해서 내 강의를 딱 집중해서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.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,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거나 제외시키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흐름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참여를 유도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도 할수 있고,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면서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촉진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게 우리 강사님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. 제가 강의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. 맨날 이렇게 혈장 끼고 막 다리 꼬고 앉아서, 그래, 우리 자식 같은 나이에 그 젊은 강사들이 와서 알려주면 얼마나 알려주겠어라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, 사실 저도 기필코 막 저분들을 바꿔볼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가끔 뭐 화나고 서운하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모두 다이 강사 또는 모두 다 나의 강의를 정말 수용하고 사랑해줄 수 없다는 걸좀 인지를 하시는 연습이 또 필요하더라고요.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, 아, 저 사람은 이런 상황이구나. 아, 저 사람은 저렇구나. 그리고 저런 사람은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. 라는 이해도를 좀 넓혀가면서 그런 이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강의의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중요한 강사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. 오늘의 강의 한 잔은 강사가 만나는 최악의 교육생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 대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